기분이 들어서 찍어보는 겟레디위드. 기분이 안 좋을 땐 이 포즈를 취해봐. 거울을 보면서. 제가 오늘 그리고 기분이 진짜 솔직히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. 기분이 들어서 찍어보는 겟레디위드. 오늘 나는 생리 직전이고요. 예민해요. 제가 생리 전 증후군이 좀 심해요, 이유들. 그래서 생리 전에 항상 굳고 체중도 불어요. 최대 2kg까지 불어본 적 있어요. 코안에 넣어놓은 실리콘도 막 터져버릴 것 마냥 평수가 500평이 늘어나요. 언니 너무 과장했니? 진짜야? 오늘 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미우들이랑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나갈 준비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지금 마시는 건 콤부차예요. 다이어터의 필수템. 렌즈부터 껴보도록 할까요? 아 귀여워. 코가 막 촉촉해.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털을 밀면 적응이 안 돼요. 원래 뽑슬하다가 탁 밀면 무슨 닭백숙 마냥 대머리 독수리처럼 생겨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, 털을 딱 밀고 두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털이 좀 자라났을 때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이거는 파파크리스틴의 원앤온리 그레이 색상 렌즈고요.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이랑 아주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. 오늘 저 메이크업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영롱한 쿨톤의 딸기빙수 메이크업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분이 안 좋을 땐 이 포즈를 취해봐. 거울을 보면서. 자, 스킨케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근데 사실 생리 전 증후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생리 직전 날부터 배가 살살살살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예민함에 어느 정도 영향이 또 끼치겠죠? 지금 딱 그런 상태인데 오늘 게다가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. 진짜 솔직히 나가기 싫다. 친구야 미안하다. 진짜로 이 인천 사람은 서울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. 미안해. 아니 어쩜 서울 애들은 한 번을 인천으로 안 와줄까. 나 진짜 속상해. 나 맨날 서울 갔는데 말이지. 맨날 제가 먼저 약속을 서울로 잡긴 합니다. 와, 이렇게 열 내려주는 애들 사용하면 극락이다, 극락. 피부열 내려줘야 돼요, 여러분. 제가 또 한 약쟁이로서 약발로 좀 이 생리 전 증후군을 눌러버리곤 해요. 근데 요즘 챙겨먹는 거는 감마 리놀렛산 함유된 영양제랑 이노시톨게요. 왜냐면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살이 이제 좀 조금 쪘다 싶으면 생리주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세 달 동안 안 할 때도 있었어요. 그리고 살이 확 빠지면 또 주기가 정상적이나 또 살이 남들만큼 그렇게 잘 빠지는 스타일도 아니고. 아무튼 우리 생리 전 증후군 심한 미우들도 한번 그런 거 먹어봐요. 인생은 약발이란 말이죠. 요거는 하이드라 앰플 베이스 나인 위시스 거고요.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막 미우들의 찐템 추천해달라고 DM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11월 말에 미우들 찐템으로 메이크업 한다고 했는데, 이거 하이드라 앰플 베이스 이거를 이 3명이나 추천을 진심으로 해줬어요. 그리고 한 명은 제 영상에서 이거 영업당에서 샀는데 자기 찐템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.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나인위시스에 지분 없고요. 나인위시스에 주식 같은 거 없습니다. 다크서클을 가려줄 거예요. 왜냐면 생리 때는 다크서클이 혓바닥까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. 지하 1층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퀭해 보인단 말이죠. 제가 오늘 그리고 기분이 진짜 솔직히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. 나를 더 열받게 하는 이유는, 아 사실 이거 일부러 얘기하는 거거든요, 지금 여기서.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안 보내요, 지금.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들 나오면 전 남편이랑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와의 안 좋은 일들이나 뭐 그간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를 제가 아무리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막 말발발 말고 막 가볍게 떠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, 애가 있기 때문에. 아 근데 이 얘기는 좀 일부러라도 해야겠는 게, 양육비를 좀 안 보내는 게 열이 받네요. 제가 25일마다 받기로 했거든요. 항상 늦고 안 보내고. 원래 이런 인간은 아니거든요. 아 되게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니 애 양육비는 왜 안 보내는지 연락 좀 해줄 수 있겠니? 기분이 갑자기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그래도 피부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상에 좋은 이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다 포장하는 거지. 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더러운 꼴 안 보고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헤어진 그런 모든 이별은 저는 좋은 이별이라고 두고는 싶습니다. 근데 전 남편이랑 저는 되게 좋은 이별을 한 편이란 말이에요. 사실 지금도 뭐 애기 보러 하루에 두 번 정도 오는 편이고, 아예 책임감이 없는 인간은 아니구나 하고, 다원이 아빠니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제 마음에 두고 싶어요. 근데 양육비는 보내야 될 거 아니네? 양육비를 몇
달째 자꾸 밀려갔는데 법적으로 완전 찢어지기 전에는 이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거의 양피를 안 보냈었어요. 저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애를 막 키워냈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이해를 하고 좋게 넘어갔어요. 왜냐면 뭐 사정이 있겠지 하고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닐 테니까 믿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이를 꾸준히 보는 상황이고 근데 저 너무 서운하려 그래요 진짜. 맨날 내가 카톡으로 야 양피 안 보내냐? 이러진 않지만 물론 혹시 양피는 안 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봐야지 그제서야 들어오는지 일부러 공개 처형을 조금 하고 싶어요. 듣고 있니? 스윙스 컨실러로 좀 얼굴 밝혀줄게요. 메이크업 튜토리얼 설명은 맛이 안 나네. 그래서 이 딸기 빙수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. 하면 기분이 좋아질 만큼 되게 예쁜 쿨톤 메이크업이라 이거는 제가 따로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약간 조울증 같나요? 네 아시잖아요 우리 미우들 저 사실 과거 있었던 그 녀석 얘기를 잘 안 해요. 하고 싶지도 않고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 설명이 필요할 때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저는 되게 결혼을 일찍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사실 그만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되게 힘들었지만 그만큼의 그 힘든 와중에 생겨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그분과. 그래서 되게 악감정은 없습니다. 이혼한 이유도 특히 말하면 과실은 그쪽에 있어요. 그래도 저는 그 좋은 추억 때문에 나쁘게 그 인간을 생각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. 일부러라도. 근데 양피는 보내야지 씨. 새끼야. 지금 너무 짜증내서 이렇게 실눈 좀 뜨고 애교살을 그리도록 할게. 요거는 홀리컬리카 아이섀도우 졸리라는 컬러인데 오늘 이제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.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거 좀 부었으니까 차분하게 부어 보이지 않는 느낌의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. 방금 뭐 양육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요즘 TV를 틀면 제방을 너무 많이 하는 고딩엄밥 프로그램을 보게 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. 근데 이게 엄마 아빠도 같이 즐겨본단 말이에요. 엄마 아빠랑 같이 보잖아? 그렇게 눈치가 뭐예요?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랑 그걸 보게 되면 일부러 약 우리 집에 주황색 쿠션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벽처럼 엄마 아빠와의 저와의 사이에 두고 가려지잖아. 차단! 그냥 칼 차단! 그걸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저는 그래도 21살 때 애를 낳았잖아요. 그래서 나름 그거를 핑계 삼아서 엄마 아빠가 막 아유 너도 똑같아 똑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엄마 난 그래도 21살 때 낳았잖아 괜히 쓴네요. 그러고 나서 속으로 미안해.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화딱지가 나서 죽겠어요. 그래서 나 생리 직전에 보면 안 돼. 이거 홀리카홀리카 샬롯이에요. 사실 그 프로그램이 아예 뭐 화제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청소년한테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걸 보다 보면 화딱지가 너무 날 때는 아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뭐지? 싶을 때가 많아요. 제가 옛날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전임신 얘기했잖아요.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꼭 처리된다는 법은 없거든요. 나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또 막 그런 프로그램에서 되게 애기 잘 키워내는 어린 부부들 보면 아 나보다 낫고 멋있긴 하더라고요. 그런 건 또 마음이 편안해지지. 이거는 맥의 랑데잡이에요. 근데 악플러들 생각나네. 요즘 제가 그 장원영 메이크업 있잖아요. 쇼츠에서 했던 거 그 러브다이브 따라한 쇼츠가 있는데 그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요. 그래서 다 관심이니까 너무 감사하지. 근데 거기서 점 안 찍었는데요? 땀땀땀 이러면서 점이 있어야 장원영 아닌가요? 그 점에 집착해서 원영이 따라해서 점 안 찍었다고 뭐라 하는 댓글도 엄청 많고 어떤 애가 이번에는 또 저랑 딸내미 같이 찍은 인생네컷 쇼츠가 있는데 거기다가 근데 딸이랑 너무 안 닮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. 근데 내가 이렇게 가슴이 철렁한 거야. 뭔 얘기하고 싶은지 의도가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 딸내미가 저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요. 저랑 제 딸이랑 오히려 그 남편 얼굴이 없어요. 지 아빠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나는 성장하면서 튜닝을 많이 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것도 있겠지.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아,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. 나 진짜 딸 건드는 거 싫어요. 딸 관련해서 댓글 달지 마세요. 악플이면 좋은 댓글이면 나도 막 힘나고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너무 감사하고 저 막 감동의 눈물도 막 나오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비꼬는 느낌으로 딸 관련해서 댓글 달고 DM 보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유튜브 막 건너버리고 싶어 진짜. 특히 이런 생리 직전에 그런 댓글 보면 게다가 이게 이틀 전 댓글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생리 직전이잖아. 근데 내가 그거 보자마자 하아! 이러면서 침대에다 핸드폰을 던지면서
5초 씩씩거렸어. 근데 저 또 단순해서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데 딸 얘기는 금방 잊혀지진 않더라고요. 진짜 싫어. 건들 거 건드려야지.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에 딸 얼굴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. 사실 저만 미우들과 소통하면 괜찮잖아요? 펄땡이를 발라야지 기분이 좋아지. 이거 진짜 펄땡이 이쁘단 말이죠. 이거 진짜 튜토리얼 꼭 찍어야겠어. 근데 나이 들면서 점점 좀 성격이 원래는 되게 물렀는데 나이 들면서 크게 말하면 쌈딱된 분들 있지 않아요? 저는 애초에 그냥 제 성격이 기질 자체가 쌈딱은 못 돼서 불행스럽게도 쌈딱이 한번 돼보고 싶지만 쌈딱이 못 되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물러 터지게 행동했던 행동들을 좀 안 하는 느낌이에요. 이제는 저 예전에는 정말 화 한 번을 안 내고 살았거든요. 화가 없었어요. 애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내는 와중에도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. 화가 그냥. 근데 요즘은 화가 난다기보단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많아지더라고요.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가 너무 달라지니까 내가 두는 선이 있잖아요. 인간관계에서 여의 지켜주는 선, 일할 때 선, 뭐 이런 게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되게 뚜렷해지는 느낌이에요. 이건 좋은 장점인 것 같아. 난 행복한 사람이야. 그치? 이런 것도 깨닫는 사람. 석가모니 마냥. 예전에는 정말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그냥 나는 웃겨주는 역할을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사니까 제가 손해보는 상황이 좀 많아지더라고요. 꼬리 그래. 꼬리 이렇게 손가락을 하니까 지금 묻었어 눈꼬리에.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. 기분이 안 좋을 땐 거울을 보면서 이 포즈를 취하기. 그래도 안 좋은데? 요거는 새로 나온 임보라님이 만든 팔레트인데요. 비오브. 쿨톤 컬러가 아주 잘 뽑혔더라고요. 피부가 노란 쿨톤도 잘 받는 라벤더 컬러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. 혹시 미우들은 인간관계 지금 잘 스트레스 받는 거 없으세요? 저는 자꾸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라고 하니까 되게 꼰대 같긴 한데 진짜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옛날에는 친구한테 그냥 서운한 감정이 다였다면 요즘은 이해가 안 가면 한 몇 번 정도 얘기해보고 지켜보다가 그냥 손절하게 되더라고요. 서운하지 않아. 옛날엔 진짜 그냥 애들한테 막 서운하고 막 친구들 서운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해 안 가는 상황에선 한번 얘기해서 풀어보고 이게 타협이 안 되면 내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는 행동들이 계속 보인다면 좀 손절하게 되더라고. 그냥 이해가 안 가. 나 안 맞는 것 같아 그 결이. 요거는 베이지크 새로 나온 드리밍이라는 컬러고 요거는 핫킷의 핑크뮬리거든요. 이렇게 두 개 섞은 거예요. 여기다가 요 딘토 글로우 립 있잖아요. 요걸 얹잖아요. 그럼 진짜 너무 예뻐. 이 핑크립 어쩔 거예요.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. 자, 이제 파우더로 유분감 정리하면 피부가 깨끗해 보인다고요? 제가 그리고 여러분 요즘 PT 시작했거든요. 웨이트 시작했어요. 점점 유산소로는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편이라 살이 잘 찌기도 하고 먹는 대로 체중이 불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저 일주일에 5일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원래는 요즘은 그런 걸로도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. 내가 먹는 게 늘어났나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스트레스 해소는 너무 잘 돼. 그거 하고 오면은 진짜 할 때는 너무 열받고 너무 힘들고 막 집 가고 싶은데 다 하고 나면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. 요즘 화 많은 사람들 한번 웨이트 해보세요.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. 사실 오늘 아버지가 여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서 엄마랑 급 여수 여행을 가셨어요. 근데 아기를 데리고 가셨거든요. 그래서 원래 저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일정 때문에 못 갔어요. 촬영도 있고 이래서 저 집이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. 1박 2일 동안. 그러니까 더 허전하고 막 너무 우울하더라고. 기분이 안 좋고. 근데 그것도 한 1시간 정도? 그 외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. 우리 미우들한테 찐템 공유해달라고 말하고 나서 DM을 좀 받았는데 진짜 정성스러운 DM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어제 새벽까지도 막 긴 장문의 DM들이 많이 왔는데 저 진짜 감동 먹었잖아요. 진짜. 아무튼 저한테 많이 DM 보내주세요. 하나하나 우리 미우들 찐템을 다 서로 미우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 영상 만들라니까. 뻐근해. 진짜 짜증나. 짜증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. 임펑 거예요. 임펑. 그리고 이 임펑 니트 말고 또 우리 집에 자랑스러운 귀여운 게 하나 더 있어요. 귀엽죠?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요? 걔 스트릿 출신인 거 치고 진짜 완전 순땡이 같잖아요? 얘 스트릿 출신이에요. 힙합이야 그냥 얘가. 근데 이렇게 이쁠 줄 어떻게 알았어? 그치? 이뻐라. 짜잔. 머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. 제 이 우울한 마음을 감춘 채 광대 역할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친구들한테.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야겠어요. 사실 난 그렇게 웃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제목. 난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사람.
어때요? 있어 보이죠? 우리 미우들 항상 그래도 이렇게 말 많고 갑자기 뜬금포로 튀어나오는 이런 급발진 스토리들 잘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게요. 오늘은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. 아 그리고 저 너무 고마운 거는 정말 미우들 저한테 고민 상담 DM 많이 보내주신 거 봐요. 진짜 고마워요. 제가 뭐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보내시는지 저는 되게 고마우면서 신기하긴 해요.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우들의 약간 찐친 바이브로 고민 상담을 항상 들어주고 싶으니까 DM 주세요. 오늘 기분 안 좋은 날 한 기분 좋아지는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안녕.